자, 저 다음 주 수요일 날 오면은 이제 16일로 바뀌겠네요. 그죠? 16일 날로. 자, 그러니까 다음 주가 이제 9일이죠. 9일. 26일 날 시험 보잖아요. 그럼 한 15일 정도 공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려 가지고 계속 돌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리고 민법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민법하고 한쪽에서 많이 맞아서 한쪽을 꼬줘야지. 이거는 무리한 생각인 거예요. 민법도 한 60점대, 개론도 60점대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2차가 아직도 미진하고 그러면 이 기간 안에 가늠을 해봐야 돼요. 이때 내가 같이 투자해서 1차하고 2차에서 점수가 다 나올 수 있겠는가, 그거를. 그렇지 않으면 한쪽이라도 집중을 해서 한쪽이라도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라고는 우리가 초반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뭐부터 하라고? 1차부터 하라고. 어? 1차도 안 돼 있어. 2차도 그렇고. 지금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공부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주변의 시선을 바뀌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일단 뭐라도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지 뭐라고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죠? 1차를 대놓고 2차는 하나가 부족했어 이러면 사람들이 이해해줘요. 그죠? 1차가 됐으니까. 근데 1차도 안 됐는데 2차가 하나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어쨌든 다 안 된 거잖아요. 어? 뭐라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그래야지 가족이라든가 주변 친구들에게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공부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주변의 대인관계도 조금은 이상해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쟤는 맨날 어디 간다는 거야? 차마 본인이 이거에 확신이 없으니까 이거 한다고 말은 못하고 뭔가 일이 있어. 나 요즘 요리 학원 다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얼마나 에? 이상한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어느 분은 아침마다 학원에 산악자전거 끌고 와요. 어디 간다고 나왔겠어요? 산에 간다고. 외부에서 전화 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 지금 산 초입이야. 학원 그 복도에서 그 전화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도 심정이 오죽하겠냐고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일단은 돼야 되잖아요. 이거. 에? 결론이. 지금까지 노른 게 아니라 공부를 했으면요. 20일 정도면은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자꾸 보게 되면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이거. 김종학은 이제 이거 종강하면은 어떻게 공부할 거야? 어? 틀린 거 위주로? 어디서 공부할 거야? 그럼 또 독서실 또 몇 시에 가려고? 야, 난 그게 더 무섭다. 눈을 몇 시에 뜨는데? 어? 너 뜰 때 간다는 거 아니야? 8시 9시는 아유 참. 정말 내가 쓰러진다 쓰러져. 그리고 그 만약에 되면은 모여서 공부하는 게 나을 거예요. 만약에 이 중간에 뭔가 필요한 상황이 있어서 전달을 해주려고 그러면 한쪽이 받아갖고 주변에다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이게 종강 이후에 뭔가 개정이 된 거 뭐 추가로 해가지고 시행이 뭐 그 전에 떨어졌다든가 하게 되면 혹은 또 수정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판단을 좀 잘 해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29번에 보면은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부동산 분석을 물어봤어요. 이게 이제 부동산 개발의 이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구별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시장 분석이고요. 여기가 이제 경제성 분석인데 이거를 이제 표현할 때는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은요. 1번 지문에 나와 있어요. 대상 개발 사업이 투자자의 자금을 유인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 있죠. 그 여부를 분석하는 게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시장성 분석이라는 것도 있죠. 아, 전 단계에서는 이 특정한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예,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성 분석에서는 전 단계에서 조사한 요 특정 부동산이 있죠. 얘가 시장에 공급됐을 때 시장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무슨 분석에서? 예. 요때 이 가능성 여부를 조사할 때 무슨 분석한다고 그랬냐면 흡수율 분석한다고 그랬어요. 이 흡수율 분석의 목적은 과거 또는 현재의 자료를 토대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과거 또는 현재의 어떤 수요를 예측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예, 틀린 거는 4번인 거예요. 시장 지역 내 모든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 결정 요인이 되는 인구, 고용, 소득 등을 분석 예측하는 거는 그는 지역 경제 분석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를 분석하냐면요. 경제 기반 분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역에 기반 산업이 성장세에 있어서요. 기반 산업의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비기반 산업의 고용도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부동산 수요가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한 작년 뭐 올 연초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의 이 조선해양 조선업 같은 경우가 상당히 불황이었었어요. 그러다 지금 수주가 좀 늘어나고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되면은 고용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용이 창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울산 가게 되면 H중공업하고요. H자동차 있죠. 이쪽에 동구 서구가 있으면은 각각 양쪽이 기반 산업이 돼요. 그럼 만약에 이쪽에서 뭐가 창출이 되면요. 고용이 늘어날 때 이거는 무슨 부분의 고용이 늘어나는 거냐면 기반 산업의 고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한 뭐를 제공해 줘야 돼요?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추가적인 고용 창출이 더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늘어나겠어요? 부동산 수요가 늘어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역경제 분석에서는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분석이 아니라 여기 나온 대로 지역경제 분석이라는 거. 얘네를 다섯 개가 동시에 나왔던 거는요. 얘네 순서 있죠? 순서. 제목만 가지고 한번 물어본 경우고 다섯 개가 동시에 등장한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제일 많이 썼던 건 얘예요. 시장성 분석. 그리고 얘도 지문으로 한번 나왔고요. 시장 분석도 한번 지문으로 활용한 정도니까 뜻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거예요. 아, 그 다음에 30번에 보면 민간 개발 방식이 있죠. 민간 개발 방식은 자체 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요 네 개 중에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거는 이 방식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위탁자가 있고 누가 있을 때 여기서의 수탁자가 신탁회사고 위탁자가 토지 소유자 지주라고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탁 계약이 체결이 되면 위탁자 소유의 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의 명의로 예, 수탁자의 명의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건설 자금도 누가 조달하고요? 수탁자가 조달하고 얘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주 공동 사업안에 들어가면은 무슨 방식이냐면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 있죠. 얘가 이제 우리가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모집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위탁 또는 수탁 방식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요 사업 위탁 방식에서의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인 거예요. 그죠? 여기서의 개발업자는 단순히 사업 대행만 해주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만 받아가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 시험에는 얘하고 얘하고 두 가지를 박스로 주고 무슨 방식에 대한 설명이냐를 출제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쪽을 강의할 때 제목을 노란색으로 써준 건 요거 두 개밖에 없다고요. 주로 얘네들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구별이나 내용들은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3번에 보면 사업 위탁 방식은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지고요. 개발 지분은 토지 소유자가 모두 갖고요.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따른 뭐만 예, 수수료만 받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 1번에 보면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건설 단계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누가? 수탁자, 즉 신탁 회사가. 근데 이게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을 채용하더라도요. 신탁 회사에서는 아무거나 다 받아주진 않아요. 저게 사업성과 수익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지만 이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을 하죠. 잘못 들어가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땅만 날릴 수도 있어요. 사업이 예정대로 안 되면. 그래서 민간의 이 개발 방식에 대한 것 정도는 구별할 수가 있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개발에서 뭐는 잘 물어보냐면 개발의 위험이 있죠. 예, 위험에 대한 것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 유치 사업 방식 알죠. 예.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물어봐요. 부동산 개발해 가지고요. 여기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등가 교환 방식이란 뭐 이렇게도 지문이 하나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BTO란 이래가면서도 이게 지문이 들어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또 개발에 관련돼 있는 위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는 내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 주에 보면 알겠죠. 다음 주에 봐서 문제 풀어보면 실체가 나오는 거죠. 실체가. 그렇죠? 아 물론 이제 문제지를 먼저 받으니까 오픈북이 될 수 있으니까 답을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해보더라도 답이 안 나온 애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답을 만약에 찾더라도 선생은 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물어보죠. 이해도를. 그러니까 답만 찾아갖고는 별 대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에? 다음 주에는 무슨 고추냉이라도 갖고 와서 틀리면 하나씩 입에 물게 하든가 뭐라도 에? 준비를 해놓는 게 낫겠죠. 그죠? 에? 너는 위장약도 갖고 와야겠네. 위장약도 갖고 와야겠어. 그지? 어? 겨자를 계속 입에 물고 있으면 뭐를 준비하고 온다고? 아 실력을 준비하고 오겠다고? 아니 그러면 그 실력을 좀 미리 준비해 갖고 오지 왜 그거를 꼭 20일 남긴 다음에 준비해 갖고 있다는 거야? 어? 진짜 다음 주에 보면 안다고요. 대충 그 저희가 봤을 때 1번부터 답을 쭉 물어봤을 때 그게 100번까지 가는 동안에 답이 거의 나오면은 선생님은 안심하고 종강하고 가요. 큰 1번서부터 계속 말 타는 것처럼 덜그덕덜그덕 거리다가 그쵸? 기분 좋으면 하나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그게 아주 걱정이라는 얘기죠. 설마니 뭐 요즘 합의 보고 있는 건 아니죠? 대표로 한 사람만 붙자 뭐 이래가지고 에? 몰아주기 뭐 이런 거 에? 시험 끝나면 뭐 같이들 한번 뭉치나요? 아마 합격한 사람만 애타게 연락할 거예요. 합격한 사람만 합격한 사람만 애타게 전화를 누를 거고 불행한 사태가 있는 사람들은 전화를 안 받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에? 참 그리고 이제 아마 학원에서 확인 전화가 갈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안 되면 뭐 그죠? 안 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화가 연결이 안 되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직 채점을 안 해봤다고 얘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불행한 사태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된 사람들은요, 아니 먼저 연락이 와요. 막 고맙다고 연락이 오고 막 그래요. 근데 불행한 사태가 되면 연락 두절이에요. 그냥 그럼 당분간 아마 지역사회에서도 얼굴 보기 힘들걸요 거기에. 근데 본인들을 누가 다 기억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공부해서 떨어진 사람인 걸 누가 알겠어요? 그죠? 본인이 괜히 이제 지레 이제 그걸 하는 거죠. 하여간 다 됐다라고 연락이 왔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끝나면 저희 이제 학원하고 이제 통화를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됐느냐, 연락이 됐느냐, 그죠? 아무게 연락이 됐느냐,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아이고 참 쓰러지는 경우죠, 그죠? 예. 김성과건 내가 끝나면은 바로 결과를 보고해. 전화하기 힘들면은 문자로도 남겨놔. 예? 걱정이라는 거죠, 이건. 자, 그 다음에 지대론 있죠. 얘도 시험에서는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지대론에 대해서. 네. 지대론 하면은 쭉 떠올라야 되죠. 뭐 있어야 돼요? 리카도의 차액지대, 튜넨의 위치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또 마샬의 준지대, 알론소의 입찰지대, 파레토의 경제지대, 거기까지가 쭉 나와줘야 되죠. 네. 그게 기억이 안 나면 그렇지 않겠어요? 응? 제가 얘기했죠. 올 크리스마스 정도 되면 이거 다 까먹어요. 기억도 안 나요, 이거. 응? 지금 돌아가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한 두 달 지나면 마르크스라는 사람을 들어는 봤죠. 사회주의 사상가니까. 근데 마르크스의 무슨 지대야? 그러면은 얘가 무슨 지대를 했어? 뭐 이렇게 해갖고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 거기 보시면 그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있죠. 지대 발생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얘는 토지 소유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계지가 됐든 아니 됐든 바깥이 됐든 간에 무조건 뭐는 성립하는 거예요. 지대는 성립한다라는 거. 입찰지대라는 것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라고 그랬죠. 그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최대 지불 용액이라고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학자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초과윤이 0이 되는 그 수준의 지대라고 그랬죠. 초과윤이 0이 된다는 얘기니까 수년가가 0이 되는 지대예요. 그다음에 지대론에 관한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 즉 비용이냐 아니냐의 핵심을 두고 있다라고 해놨죠.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로 인식했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보는 게 고전학파 경제학자고요. 얘를 생산비로 간주한 거는 누구? 이거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정도는 구별이 돼야 되고요. 4번에 보면 위치지대론에 의하면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되죠. 예, 지대가 없는 토지는 존재해야 하네요. 존재하죠. 얘도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리카도의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지대론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예. 우리 자료에 보면은 지대론에 대해서 얘네들 세 명 있죠. 리카도하고 마르크스하고 튜넨에 대한 논리를 따로 정리하고 그 밑에 가게 되면 다시 또 준지대하고 입찰지대하고 경제지대를 따로 정리를 해놨다고요. 지대에 관한 논쟁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고기 정도의 내용을 숙지하시면은 정리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 또 들어와 있어요. 그죠? 거기 보시면은 그
2번에 병합분할의 가능성이란 토지가 여러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최유효 이용 원칙의 성립 근거가 된다니까 틀린 거죠. 병합분할이 아니라 뭐겠어요? 용도의 다양성인 거예요. 그러면 병합분할의 가능성이 해주는 역할은 뭐예요? 어? 병합분할의 가능성이 있죠. 걔가 해주는 역할은? 아니 왜 전부 다 안 들리는 것처럼 이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 들릴 거 아니에요 이거. 어? 병합분할의 가능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걔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자, 용도가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는 토지의 면적을 필요에 따라서는 분할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합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5번에 보게 되면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을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영속성이 맞죠. 일물일가의 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건 개별성인 거예요. 그죠? 5번은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래서 3번에 보면 도로라든가 철도 등의 신설 확장은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위치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변의 부동산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하철역 있죠. 이 지하철도 일반이 있고 급행이 있어요. 이 급행이 서는 역이 있죠. 거기는 일반 지하철역보다 가격이 더 비싸요. 뭐가 단축이 돼서 그래요. 네, 마찰병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공간을 이동할 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역세권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은 제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선호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역세권인지 급행이 쓰는 곳인지에 대해서도 차이가 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급행이라는 개념을 거의 안 내세웠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급행열차 이런 걸로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그 33번에 보시면 상업입지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아, 근데 이 33번에 우리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있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서 일단 이론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가 유인력이에요.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은요. 그 도시의 크기에 뭐하고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는 거예요. 반비례. 작년에 이걸 반대로 줘서 답으로 준 거예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맞추라고 준 거죠. 그것도 1번 지문으로 줬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경계라고요. 만약에 A도시하고 B도시의 크기가 같으면 경계는 중간이 되는 거죠. 근데 A도시와 B도시보다 크다면 어느 도시 쪽에? 규모가 다 작은 B도시 쪽에. 그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서 이론으로 쓸 수 있는 게 요거 두 가지라고요. 얘도 시험에서 한 세 번인가 썼고요. 얘도 이전에 한번 출제됐던 설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내용상에서 구별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허프 모형 있죠? 얘하고 레일리하고 허프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점포가 이제 특정한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거는 매장 면적 있죠. 거리 있죠. 그 다음에 경쟁 점포의 수 있죠. 예,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게 시험에 두 번 나온 거예요. 작년에도 나온 거고. 얘네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A와 B 두 개 도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허프 모형은 어떻게 돼요? 대도시 안에 들어가게 되면 경쟁 점포 있죠? 최대 7개까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점포의 수가 특정한 점포의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는 것의 차이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번에 보시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의하면 규모가 다른 두 도시의 상권의 경계는 규모가 큰 도시에서 보다 가깝게 형성이 된다는 게 틀렸겠죠. 규모가 작은 도시 쪽에. 그 다음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서는요. 시간거리 개념을 도입했으나 허퍼는 소매지역 이론에서 물리적 거리 개념을 도입했다는데 바뀐 거예요. 그래서 허퍼 모형에서는요. 이게 거리에 따른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마찰 계수인데 이 거리를 뭐로 바꾸기도 해요? 시간으로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킬로, 5킬로가 아니라 5분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레일리는요, 물리적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킬로 지점이냐. 그래서 얘는 그냥 거리에 뭐로 확정한 거예요? 제곱으로. 근데 얘는 뭐로 쓴 거예요? 마찰 계수로. 그러니까 마찰 계수는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자, 그래서 이제 2번에 보시면 레일리의 법칙에 의하면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두 중심지가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의 크기에 비례해서 배분이 되겠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해서. 예, 그다음에 이제 34번에 보면요. 마케팅하고 이제 광고가 나와 있는데 마케팅 쪽에서는 일단 마케팅 전략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마케팅에 대해서 출제가 됐을 때요. 거의 99%가 마케팅 전략에서 인용이 된 거예요. 광고가 이제 한번 인용이 된 선례가 있고요. 혹시 저기 부동산 이 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이 뭔지는 아시나요? 응? 그게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에요. 줄여서 그냥 표시 광고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지문으로. 그때 거기 한번 오류가 발생해서 그 이후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죠. 2번 지문에 보면 부동산 마케팅에는 부동산 서비스 마케팅이나 부동산 증권 마케팅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외에 부동산 마케팅이라고 해서 물적 부동산이 있죠. 그러니까 즉 토지 건물에 대한 공급 마케팅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믹스에 대한 거는 4P 믹스라고 했으니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알죠. 예, 그중에 우리가 판매 촉진 전략 있죠. 예, 우리 교재는 홍보 촉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촉진 전략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판매 촉진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네 가지 있다고 해서 그것도 우리가 해본 거예요. 그죠? 네 가지 뭐뭐 있었어요? 어? 네 가지. 광고, 홍보, 또 경품 제공하고 인적 판매하고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틀린 거는 3번이 돼요. 안내 광고가 지면이 넓다라고 했는데 아 이게 이 신문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5단 통광고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전시 광고라고 그러고요. 안내 광고는 이렇게 좁은 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인이라든가 구직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좁은 칸에다가 설명하는 것은 무슨 광고? 이거는 안내 광고. 그죠? 지면이 넓은 애들은 무슨 광고? 전시 광고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 지문에 한번 썼던 적이 있어요. 반대로. 그죠? 자, 35번에 보시면요. 수요 공급 및 균형에 관한 설명이다. 조건을 보면 단 우회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정한다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이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균형 상태. 이렇게 균형 상태에서 이때 이 수요와 공급이 변할 때 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리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수요는 증가하겠죠. 예. 그 다음에 주택 매수자의 수라든가 대체재의 가격, 보완재의 가격 등은 주택 수요의 결정 요인에 해당이 될 거고요. 다른 이 모든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 보면은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주택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해놨죠. 왜 상승하냐면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증가하게 되면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다 이제 이런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5번에 보게 되면요. 경제 주체들이 모두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대를 갖고 있다면 부동산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해놨잖아요.
근데 가격은 상승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예요. 근데 이거를 답으로 유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자체를 그냥 확실한 지문으로 쓸 거란 얘기죠. 이게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게 이인청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인청이 없었을 때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해갖고 그게 넘어갔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이인청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줘요. 명확하게. 그래서 요 근래 한 2, 3년 사이에서는 1차는 이인청 받아준 게 없어요. 2차는 있었어도.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그런 데 걸리지 마시고 딱 60점 맞춰서 가줘야 되지. 갑자기 또 학원에서 연락이 와서 아무개씨가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매년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게 이인청이 될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는 거기서 제가 파악을 다 한다고요. 있으면 얘기 안 해도 올려준다고요. 학원 홈페이지로. 근데 없으면 안 올리는 거죠. 근데 40문제 보시면 40문제에 대비했을 때 거의 35개 정도가 이인청이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저게. 그러면 저거 이 감정위원들도 짜증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다고. 그죠? 그럼 될 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될 게 있으면 한쪽으로 몰아서 집중을 해줘야 다수가 이 문제에서는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할 거 아니에요. 얘도 들어오고 쟤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면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죠? 근데 저게 왜냐하면 경쟁 때문에 그래요. 사이트들이 뭐 문장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가 올리는데 나머지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게끔 포장을 해갖고 집어넣으니까 넣는 사람도 힘들고 받아보는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마시고 꼭 그 하나 부족하다고 하신 분들이 쉽게 맞출 수 있는 거를 실수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실수를 안 하면 그런 현상도 안 나타난다고요. 자, 그 다음에 36번에 가면 지역 분석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요거는 이거 기억하죠? 선행 분석이 무슨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 지역의 무슨 이용? 표준적 이용. 그래서 뭐를 파악하는 거예요? 가격 수준. 후행이 개별 분석이고 최유효 이용을 토대로 구체적 가격을 우리가 판정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을 가면 인근 지역이 있고 유사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동일 수급권. 작년에 이거 나온 거예요. 인근 지역. 인근 지역이라는 건 대상 부동산이 존재하고요. 아,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에요. 개별 요인이 아니라. 근데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라고 그렇게 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거기 36번에 보면요. 1번의 지역 분석의 결과로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 및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선행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역 분석은 당해 지역을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한다고 할 수 있죠. 여기 틀린 거를 3번을 줬어요. 개별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한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하는 건 맞는데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근데 이거는 문제상에서 논리가 조금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구하기 힘들면 유사 지역에서도 사례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이렇게 그거는 가로치시고 예,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한다. 그걸 개별 분석이 아니라 지역 분석이라고 그러면 확실히 틀리겠죠.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그렇게 틀리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 실전에서는 이 선생들이 자의적으로 쓰는 표현은 안 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한테 강의를 들은 사람만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고 저한테 강의를 듣지 않으면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내용은 안 낸다고요. 그런 거는. 이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주장하는 논리 같은 경우는 쓰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내용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7번 있죠.
부동산 평가 방식 가운데 나타나는 부동산 평가 방법인데요.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감가상각된 가치하고 동일하다는 개념이고요. 고전학파하고 관련이 있고 관찰감가법이 인정이 된다고 해놨죠. 예, 이게 원가 방식에 대한 논리예요. 원가 방식에.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원가 방식에서 원가법 알죠? 원가법에서 무슨 가액은? 적산 가액은 제주도할 원가에서 뭐 빼는 거예요? 감가액을 공제해서 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주도 원가가 뭐예요? 이게 신축 원가라고요. 그럼 신축 원가에서 뭐 빼면요? 감가액을 공제하면 이 적산 가액이라는 게 결국 감가 상각된 가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학원 건물 있죠? 이 신축이에요? 중고예요? 중고잖아요. 근데 얘가 20년 전에 준공했어요. 근데 20년 전에 이 10층짜리 건물을 갖다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지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기준 시점에서 얘를 뭐 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신축. 근데 얘는 중고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가 발생했겠어요? 감가가. 그러면 그 감가액을 산정해서 얘를 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치는 감가 상각된 가치란 얘기잖아요. 그거를 반영하는 게 무슨 법의 사고라는 거예요? 그게 원가법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옳은 걸 물어봤잖아요. 1번에 보시면 부동산의 시장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값이죠. 요거는 수익 환원법의 논리인 거예요.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토지 잔여법과 건물 잔여법이 가지고 있는 결함을 시정할 수 있는 개량된 방법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는 것 있죠. 예, 요거는 부동산 잔여법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을 대상 부동산의 시장 가치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해놨죠. 이건 거래사례 비교법에 논리고요. 예, 그다음에 부동산 보유 기간 동안 기대되는 매년의 소득과 기간 말 처분 시 창출되는 소득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식이 있죠. 예, 요거는 그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또는 저당 지분 환원법 있죠. 이것도 이제 수익 환원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5번인 거예요. 그건 설명해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시청 거래돼야 안 돼요. 에? 여기 시청 절이나 교회 거래돼야 안 돼요. 얘네들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출 된다고요. 근데 얘네는 시장성도 없고 수익성도 없잖아요. 그것 쓸 수 있는 게 비용성의 사고에 입각한 이 방법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원가법밖에. 그래서 답이 5번. 그 다음에 38번에 보면요.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죠. 예, 관리는 뭐 관리는 진짜 어렵게 안 나와요. 예, 만약에 관리를 틀리고 합격한다는 것도 참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그죠? 예? 제가 다른 학원에서 합격자 모임에서 혹시 만나게 될 때 관리를 틀리고 합격했다 그러면 혼날 줄 알아라 이렇게 했더니 하여간 만나면 다 맞았다는 거예요. 관리는 나중에 보면은 누군가 알려주는 거예요. 쟤는 틀렸대요 라고 얘기를 해주죠. 관리는 100% 맞춰줘야 돼요. 관리를 틀리면 어디서 맞출 거예요. 그죠? 틀린 거는 1번이죠. 자가관리는 소규모 부동산 관리에 적합한 방식이라는 건 맞는 거예요. 이 자가관리는요 단독주택이라든가 소규모 건물 있죠. 한 2층 정도의 규모의 건물 있죠. 요거 관리할 때 쓰는 게 자관리인 거예요. 근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위탁관리의 장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면 혼합관리 있죠. 얘는 과도기적인 관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자관리하고 위탁관리의 편의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죠? 자, 두 문제 남으니까는 그래도 표정이 밝아지는군요. 드디어 이제 끝날 때가 됐다. 그죠? 김종국은 올해 합격을 하면은 뭐 물론 이제 더 바랄 나위가 없는데 올해 만약에 불행한 사태가 있으면 재도전 하나? 어? 아 모르겠어. 2000년 올해 말에 불행한 사태 있으면 재도전 하나? 그래?
그 옆에 재도전 해? 할 수밖에 없겠지, 그게. 안 되면. 그동안에 주변에 한 얘기 했을 때. 어떻게 뭐 재도전 하시나요? 안 하실 거예요? 우리 여기 사장님 재도전 하시나요? 아, 끝까지 가봐야 돼. 우리 여사님 재도전 하시나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 그래요. 아, 그리고 그 생각은 나중에 바뀔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적이 나왔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뭐 3, 40점 때 나와가지고 깔끔하게 버려야 될 것 같으면 버리면 좋은데, 애매하게 떨어질 때는 참 그게 안타까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초반에 한 몇 개월만 좀 집중적으로 해볼 걸, 이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이래서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럼 나중에 어느 해간 뭐 공간이 됐든 간에 합격을 안 하게 되면 어느 공간에서 한번 부딪히긴 부딪히겠군요. 근데 가급적이면 합격을 쫙 해서, 그죠? 야, 그럼 요 인원이 이제 그 모임을 갖고 정기적으로 만나면 얼마나 참 애틋하겠어요, 그죠? 예? 그래 참 꼭들 합격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 든 내용만이라도 정리를 해주세요. 이거 선생님 왜 거기 맞춰갖고 그 40개 추려서 정리를 했겠어요, 그거를. 예? 그 정도 내용만이라도 용어에 대한 이해만 되시면은 6점을 못 맞으면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시험 끝나면, 예?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작년에도 여기다가 모의고사 동영 주고요. 작년에도 아마 100선인가 했을걸요. 작년에 동영하고 거기 그 100선 보면은 거의 많이 다 나왔어요, 거기 있는 내용을.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풀고 난 다음에 덮어버린 거예요. 그 까먹은 거예요, 그거를.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있는 자료라도 좀 해주시고, 지금 새로운 자료로 수집하면 안 돼요. 네? 뭐 인터넷에서 좋은 자료가 있네, 죽이는 자료가 있네,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네. 그거는 죽는 사람만 죽으라고 그러고 어쨌든 본인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거라도 좀 소화를 해주세요. 자, 거기 39번에 보면 환원율 구하라고 해놨죠. 이거는 딱 보면은 뭐 쓰라는 거예요? 이거 쓰라는 거예요. 부채 감당법 있죠? 예. 얘가 부채 감당법이니까 뭐를 이용해서? 부채 감당률을 이용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부채 감당률에다가 뭐를 곱하고요? 대부 비율. 그 다음에 뭐? 저당 상수.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을 어떻게 구해요? 얘를.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순영업소득이 1억 5천, 부채 서비스액이 1억 2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25 나온다고요. 얘가 1억 2천이고 얘가 얼마? 1억 5천이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분 비율이 40%고 융자 비율이 60%라고 줬잖아요. 100분의 60이니까 0.6이고요. 저당 상수를 8%를 줬죠. 100분의 8이니까 0.08일 거 아니에요. 얘 때리면 얼마 나오겠어요? 0.06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몇 프로? 6%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되려고 그러면요, 문제 조건이 주어졌을 때 뭐를 대입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탁 나와주면 바로 1번 안에 가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라고 하는 순간에 시간 뺏기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자, 40번에 보시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건물을 평가할 때는 무슨 법 써요? 원가법.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 있는 1, 2, 3번은 답이 아니죠. 네, 빼고 나머지 두 개 남는 거죠. 그럼 두 개의 차이가 리을하고 뭐예요? 미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산림은 산재하고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죠? 임목은 뭐로? 임목은 거래사례비교법, 그죠? 소경목님은 원가법으로, 그죠? 일괄해서 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그죠? 예. 그 다음에 임대료의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 성이 같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답이 5번이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모의고사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이제는 나머지 남아있는 과정은 이제 백선을 마무리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어차피 오늘 금요일이죠. 내일 수업 없죠?
예, 내일 수업 없기 때문에 학원도 내일 나오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려고 오더라도 결국 다음 주나 돼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받아가지고 예, 한번 쭉들 풀어보시고 풀수 있는 데까지라도 풀어보는 거예요. 예? 쭉 해서 또 그날 와서 또 풀면 되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